19장.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들려오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다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사탄을 제압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사실은 천지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려야죠. 예.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그분은 항상 참되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심판도 진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래 꼼수 써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구약을 자꾸 보다 보면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몰래 뭐 빼주고 뭐 해주고 나중에 또 우상숭배하면 또 질투하고 막 저주하고. 너무 보면 하나님이 너무 너무 인간적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아까 그 저주들도 한 인간이 할 만한 저주들 아닌가요? 너를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겠다. 자기 안 믿었다고. 좀 황당하잖아요. 이게 구약의 내용들이 황당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걸 다 이루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자기를 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었는데 그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성취시켜준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무난한 것들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성령받아라로 끌고 가는 거죠. 성령받아라, 서로 사랑해라, 진리를 실천하자. 이게 포인트인 거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구약에 성취됐다는 내용이 상당한데, 그 내용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이루어지건 말건, 별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음녀가 무너지건 말건, 사실은, 양심 세력이 51% 이상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우상숭배지가 그 자체로 날아가는 거죠. 그 도성이 불타고 할 이유가 없어요. 도성 그대로 두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있다. 막 거기만 가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거기 갔다 오면은 막 소시오패스가 돼서 나온다. 그 도시에만 들어가면 그런 곳이 있다고 해도 거기를 불질러서 박살내서 없애겠다. 그게 과연 현명한 발상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거기를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더 옳은 답입니까? 그걸 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사대복음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내 욕심의 법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 따라서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게 퍼지면 다 정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다 정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극단적인 재난, 그 제가 재난 아예 안 읽어드리는 게, 그거 다 에고 겁주려고 하는 얘기지. 그 재난에 왜 신경을 쓰세요? 재난은 지금 이 순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재난이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보지 마시고 뉴스를 보세요. 오늘 하루하루 뉴스. 내일 또 재난 올라옵니다. 내일 모레 또 올라와요. 이것은 뭐 인재니 천재니 또 올라와요. 계속 와요. 재난은. 수재, 물로 옵니다. 불로 칩니다. 불이 납니다. 뭐 계속 와요. 다양한 방식으로. 땅이 무너집니다. 또 끝도 없죠. 그런 거는. 재난도 끝이 없고. 사실은 이런 소시오패스들도 끝없이 있어요. 색다를 게 없어요. 역사상 이런 소시오들은요. 시기별로 끝없이 등장합니다. 뭐 히틀러 나왔었죠. 스탈린 나왔었죠.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없는 거는 하나님 뜻 따르는 성도들만 없어요. 성도 빼곤 다 있어요. 지금 재난도 있어요. 뭐큰 짐승, 작은 짐승 다 준비돼 있어요. 성도들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해봤자 성도들이 없으면 오우씨 잘못 온 거죠. 또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또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이때가 아니다. 다시 오마 하고 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는 결국 누구냐? 우리죠. 우리가 양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끌어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안 와서 일어난 일도 아니요. 큰 짐승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도 아니에요. 이런 존재들은 인류 역사상 중생심이 있는 한, 우리 혈육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고등 침팬치로 살아가는 한, 고등 침팬치 중에 강자가 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이에요. 지금 강자와 그 강자 밑에서 또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여기 이쪽이 수령이면 이쪽이 이방 같은 존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방이면
이쪽인가? 그래서 또 앞제비들 돌아다니면서 막 또 신격화하는 존재들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저기 없는 거는 사실은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인류를 위해 뭔가 저기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없는 것보다 성도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인데 성도가 없다고 하느냐? 없죠, 사실. 성령 안에서 진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시냐는 거죠. 천국의 영주권 받으셨다고 확실히 그 말씀하실 수 있나요? 천국의 시민권 받았다. 천국에서 통치권까지 내가 받았다. 영화까지 이미 얻었다. 영화는 차치하고 내가 시민권은 받았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양심 뜻대로 산다. 아무튼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분들. 지금 하나님 뜻도 뭔지 알겠고 항상 하나님 뜻이 승리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제 본인 주장은 많아요. 말씀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얘기 나눠보면요. 성령도 잘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그냥 막연한 얘기 듣고 성경 나 읽었으니까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끼리는 서로 속여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여러분 영혼을 투명하게 들여다보실 텐데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의 육체로 지금 가려놔서 몰라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못 알아보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끼리는 영혼을 바로 못 보죠. 육체를 봅니다. 육체를 통해 영혼을 읽어내니까 육체가 번듯하면요 속아요. 영혼도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육체 떼고 자 보세요. 우리 죽으면 육체 떼고 가죠. 육체 떼고 가면 뭐만 남아요? 영혼만요. 영혼은요 못 가립니다. 빛나는 영혼인지 어두운 영혼인지 못 가려요. 이 지상이 좋아요. 지상은 가릴 수가 있어요.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 진하게 하듯이 우리가 육체를 멋지게 다듬어 놓으면 속아요. 세상은 속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창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멋지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적을 부리고 다니면 그리스도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지금 성직자들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또 크고 작고가 있겠죠. 아무튼 다 큰 짐승이 상징하는 거는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그 밑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작은 짐승들이 해당돼요. 이 작은 짐승들 정도면 성도라기보다는 지금 성도급이긴 한데 성도 중에 좀 사도급들이겠죠. 그 아래 또 마귀의 종들이 많겠죠. 거기 따라가. 그 도장받은 사람들. 도장받은. 이쪽에 하나님 도장받은 사람들 대신에 저쪽은요. 그 마귀의 도장받은 사람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저 각주 좀 보세요. 9번. 새 예루살렘 정숙한 신부와 대척점이 있습니다. 만왕을 다스리는 큰 도성인 멸망해야 할 도성, 큰 바벨론 도성, 즉 옛 예루살렘과 로마를 상징합니다. 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음행을 저지르고 예언자들을 죽이며 자본으로 세상을 더럽힌 옛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우상과 자본으로 지상의 왕들을 더럽히던 존재입니다. 짐승의 마음이 바뀌어 음녀를 공격하여 죽이고 불사르게 되어 세상을 더럽힌 것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팀킬을 당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손을 비르지 않고도 지들끼리 내분나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지들끼리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들끼리는요. 지들끼리 욕심을 내다가 또 괴멸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늘에서 뭘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들끼리 내분나서 이 음녀가 무너졌죠. 그러자 자 그렇게 그래서 당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할렐루야, 그 음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하고 외쳤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우상승배의 근거지가 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영원히 불타야 된다는 건요. 다시는 이 땅에 우상승배의 근거지가 서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염원하는 거고요. 그러자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24명의 장로와 4마리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면에 성부가 빛나고 계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죠. 저만큼 이렇게 예수님 높여드리는 이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급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애매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막연히 격상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빛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이 사실은 가장 온전히 드러나고 계신 성부예요. 우리 내면에도 성부가 드러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못 따르기 때문에 못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일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숭배, 그러니까 제일 숭배해야 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이해하고 보고 듣고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똑같다니까요. 십지보살만이 불성을 제일 온전히 이해하고 보고 듣고 드러내요. 그래서 화엄경, 제가 낸 화엄경 보시면 십지보살조에 가면 십지보살은 3개의 왕이요 이 3개의 부처님이다 그래요. 부처님이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해서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불성을 드러내서 부처님 그러면 지금 성자도 지금 저 성자라는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 저소리가 성부를 제일 온전히 드러냈다는 뜻이거든요. 성부를 온전히 드러내신 분. 똑같아요. 부처님이 뭐냐? 불성 그 자체는, 그러니까 불성도 부처님이지만 불성은 진짜 영으로서의 부처님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결국 누구냐? 불성을 제일 온전히 드러낸 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제일 온전히 드러낸 분, 성자, 예수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절은 하지만 또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까지 향하고 있는 거죠. 그 절이.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보좌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고 낮은 모든 이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고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으니까 보좌에서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또한 나는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여러 군중이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탁 들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신다. 요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울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천국 가서 우울해 하실 거면 지금 천국 거기 출입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강의할 때 그래요. 강의할 때 와 기쁜 얘기하다 이제 너무 우환이 있으신 분을 딱 마주치면 같이 저도 약간 급 우울해져요. 막 신나서 강의하는데. 그래서 학당 강의 때 힘든 경우가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있죠. 가족 따라 이렇게 지금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인가 막 이러면서 계신 분들이 막 강의하다 딱 둘이 눈 마주치면 되게 뻘쭘합니다. 너는 신나지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제가 괜히 또 지레 찔려가지고도. 네, 천국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선된 사람만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시민 영주권, 시민권, 막 통치권 받아서 올라가신 분들 얼마나 엄선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자리가 기쁘고 벅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성해질 수 있고 우리도 같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거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지상에서 선이 승리하고 악이 무너진 거 다 하나님 때문. 그 회향을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선이 승리하고 악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모든 공덕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 돌리듯이 회향하는 거죠. 회향을 불교에서는 회향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영광을 돌린. 그러니까 여러분 딱 불교분이 기독교 올림픽 보다가 기독교 선수가 막 금메달 딴 다음에 이 모든 게 하나님 덕이에요. 그러면 지거 자려놓고 왜 하나님한테? 이래서 기독교 문제야. 그러고 또 절에 가서 모든 거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서로 용어가 다르면 괜히 혐오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낯서니까. 그리고 또 모든 거는 또 불교 불자분들은 또 그 또 자녀가 막 수능 합격했는데 또 이 모든 게 부처님 공덕이다. 이러면 내가 하고 열심히 해서 했는데 왜 또 부처님 공덕이래. 이게 지금 그 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좀 이상한 말이죠. 아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통해야지 서로 또 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영광을 돌린단 말 기억하세요. 이게 불교식으로 회향이에요. 회향. 내가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내가 금메달을 땄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이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 거다. 이런 관점 좋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에고를 살짝 보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뭔가를 해놓고 이게 다 이거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막 이러면 이제 또 이걸 이제 잘난 채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렇다. 나만 아버지랑 되게 친한 사이예요. 이런 느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안 됩니다. 첫째. 또 두 번째 이런 짓으로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막 성심성의껏 이걸 하나 또 마련해서 줬어요. 딱 먹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갖다 준 사람은 뭐가 돼? 그러니까 내가 해줬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막 정성껏 잠 안 자고 아침이라도 딱 차려줬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먹으면 어머니한테도 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 이 밥을 차리신 그 역사를 하신 아버지께도 감사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나한테 잘해주신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무시하고 아버지만 찾고 계시면 그것도 이거 에고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걸 이해 못하고 난 아버지한테만 잘 보일 거예요 하는 그 자녀들이 있다고요. 이 회사에서도 제일 꼴불견이죠. 동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사장한테만 잘하는 사람. 똑같은 소리죠. 형제 간에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되게 효자인 것처럼 구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에고가 끼면 막 아껴요.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실 때는 되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아 뭔가 좀 불쾌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내가 한 일을 이게 법공을 깨달은 거예요. 불교식으로. 즉 내가 하는 모든 짓은 하나님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큰 영광을 성취했을 때 공덕을 이뤘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공덕이고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예,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게 너무 지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되었다. 이게 이제 즐거운 겁니다. 어린 양의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다가왔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제 음녀가 무너졌 다음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음녀는 하나님의 올바른 어린 양의 올바른 짝이 아니었어요. 음탕한 창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결국은 올바른 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짝도 되고 성자의 짝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의 짝이죠. 어린 양의 혼인 날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상에 당시 있던 예루살렘, 바벨론 이런 그 지상에 있는 그 혈육의 자녀들의 그 모임이었던 거죠.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마귀의 종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짝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정당한 짝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음녀는
이제 무너지고 정숙한 올바른 신부를 맞이하게 됐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축하하는 이 얘기가 왜 음녀가 무너지고 바로 나오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이 지상에서 인간이 이 신성을 배신하지 않고 성령을 배신하지 않고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문명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 전에 그 지금 음녀가 상징하는 거는 뭡니까? 성령을 따른다고 해놓고 결국은 돈을 따르고 그릇된 신을 따랐던 우상 숭배와 물질의 탐욕에 빠졌던 그릇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귀의 자녀였던 그런 존재들이 만들었던 문명이 무너지고 새 문명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도성을 꼭 어떤 도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문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명의 센터라고. 어떤 한 문명의 센터. 이런 문명의 시작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성이요. 아까 우상숭배의 근거지 그런 게 이거죠. 우상숭배의 문명이 지금 어디서 시작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물질 문명의 어떤 극치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신이 없다. 신을 부정하는 논리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양심보다는 비양심이 더 옳은 길이다. 약육강식이 옳은 길이라는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그 문명을 누가 만들었고 그 문명이 어디서 지금 제일 힘을 갖고 있나. 거기를 찾아보시면 거기가 우상 숭배의 근거지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성령을 따르는 문명의 근거지예요. 센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분명히 세워질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제강이가 우리 국민 한 5천만한테 퍼져가지고 북한에도 좀 퍼지면 좋겠어요. 북한에 퍼져가지고 남북해가지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된다. 그럼 이 작은 나라가 지구의 이런 양심 문명, 성령 문명의 근거지가 돼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올바른 짝, 어린 양의 올바른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등장해버리면 상황은 바뀌는 거죠. 여기 좀 이런 얘기를 희망의 메시지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언젠가 오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버리면 됩니다. 그분의 신부, 지상천국의 수도. 그러니까 이게 양심 문명의 센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 공동체는 몸단장을 끝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환영 속에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는데 큰 짐승이 등장하고 음녀가 무너지고 그리고 큰 짐승은 요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존재고 장차 등장할 큰 짐승이었고 그 존재가 등장하면서 음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환영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자 신부가 몸단장 끝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더라. 상황이. 자 흰옷은 뭐라고요? 부활체. 부활체까지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 성도들 중에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영생까지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짝이더라, 어린 양의 짝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짝이더라, 그리스도의 짝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지상천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화를, 그 제가 늘 얘기하는 칭의. 자, 이거는 천국의 예, 저는 영주권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화, 예, 천국의 시민권. 그래서 실제로 성화를 열심히 닦던 실제 얘가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천국의 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 이 육체는 로마 시민이지만 영혼은 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영화를 기다렸어요. 바울은 영화를 입기를 기다렸어요. 하느님이 이 부활체를 주시길 기다렸어요. 부활체를 입어야만. 바울은 휴거주의자입니다. 바울은 요한계시록과 달라요. 사도 요한과. 부활체를 입고 날아올라서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기 구름 위에 있는 천상의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때 막 천사들이 나팔 불어주고 막 하면서 올라간다고.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원래 나팔 불고 할 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바울은 더 유대교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 좀 더 그리스도
뜻과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뜻에 사도 요한이 더 부합된다고 보이고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주 그 바리새파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맞춰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본 뜻에 더 충실한 거는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봐요.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느님 뜻을 이루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뭐 안 맞죠. 그런 뜻 의미에서 저는 사도 요한이 좀 더 충실했다. 직접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배운 분이잖아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예수님의 부활체만 만난, 그것도 이제 본인 주장이지만 부활체만 만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영화를 기다렸다가 아무튼 이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이제 통치권까지 얻어서 들어가서, 통치권이라는 거는 지금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나 왕노릇 한다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상응해요. 성전을 출입하려면 유대인들은 제사장 이상만 출입할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냥 이게 지금 여기 성도 해놓으니까 낮아 보이시면 안 돼요. 성도는요, 영화까지 얻은 성도를 말하고요. 그러면 진정한 성도는 영화까지 얻은 성도고, 그런 성도들은요,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은 짐승의 옆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응한다고. 왕급이라고요. 제사장과 왕급. 그런 성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정도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정당한 짝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올바른 교회고, 자, 여기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지상에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확고하게 사실은 그 도성으로 상징된다는 게 이런 분들의 무리가 지금 소수여서는 안 되겠죠. 도성급이어야 되잖아요. 한 시를 장악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한 도성으로 비유될 만하겠죠. 지금 뭐냐면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에루살렘을 대체하는 개념이잖아요. 세루살렘. 새로운 도시예요. 새로운 도시인데 이 성도들로 가득 찬 도시를 상징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도시. 한 명도 빠짐없이 성도인 도시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이게 지상 천국. 그럼 이 지상이 천국으로 화할 때 여기가 수도가 되겠죠. 천국의 수도. 그리고 이 성 밖에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성 밖에는요, 여기 못 들어간 존재들이 또 있어요. 자, 두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여기 이제 유황불에 들어가서 1000년간 연락에 고생하는, 1000년간 못 나와요. 예수님이 늘,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최근에 그 피지, 막 그, 천국이 피지에 있다고 믿던 분들이 타장마당이라는 걸 강조해요. 막 때립니다. 가족 간에 때리고, 남녀노소 모여서 때리고. 미친 거죠. 원래 그 얘기 뭐냐. 타장마당이 이제 타장마당에서 자, 알곡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거기서 가져온 거죠.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유황불로 바로 던져져서 태워진다. 중간 얘기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성 밖에 존재들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게 불교식으로 보면 부처가 되기로 확정돼서 극락에 가는 사람들을 정정치 그럽니다. 이 정치라는 거는요, 이게 확정됐다, 이게 무리치자. 뭐 취락 그러죠 우리가. 예. 취락할 때 이를 무리치자. 자, 정정치가 있고 이쪽은 부정치, 확정되지 않은 무리가 있고, 사정치, 지옥 가기로 확정된 무리가 있어요. 불교의 세 무리가 무리를 얘기한다면 좀 부정치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존재들을 자세히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분법으로 얘기하거든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스토리를 보면 1000년 뒤에 여기 지금 큰 짐승이랑 작은 짐승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유황불에 고통받다가 1000년 뒤에 한번 풀려날 기회가 생긴대요. 풀려날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 또 꼬셔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분명히 부정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이 천국에는 생명과가 있어가지고, 예,
생명과가 있어서 이 생명과를 먹으면 이 생명과와 이 이파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치료하는데 여기 있는 존재들은 이미 생명의 열매를 먹은 양반들이죠. 여기 있는 열매나 이런 이파리를 이용해서 만국의 백성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할 대상들이 또 존재합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진짜 동화 같은 얘기예요. 아, 이게 쏙쏙 들어오네지만 현실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현실은 한 도시건 뭐 한 나라건 양심 세력이 주도하고 양심 세력들이 끝없이 하는 일은 주변에 있는 이런 교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끝없이 그들을 영주권으로 시민권으로 통치권으로 인도해내야 되고 고통받고 이렇게 벌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사실은 이 벌을 받는 사람들마저도 결국에는 끝내 가서 구원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무가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서 끝, 이렇게 동화책이 끝나듯이 여러분.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뭐 밤도, 여긴 밤도 없어요. 광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진짜 밤이 없겠습니까? 밤도 없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의 분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지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천상 천국이 있어요. 지구에 분점이 생겼어요. 이게 지상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다 사실은 이게 광고 문구예요. 천상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장님께서 지상의 천국 오픈 결정. 그래서 이제 심판에 날 때 지상에 오픈합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이어야 돼. 예수님처럼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걸으셨던 길을 자기도 함께 걸었다는 걸 입증하신 분들. 살벌하죠. 살벌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성경대로 그냥 읽어도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천국에 입주합니다. 요 스토리로 끝나요. 예수님 혼인잔치는 핵심이 그겁니다. 이때 다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는 부활체를 선물로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왜 자명하지 않냐면요. 요한계시록마저도 칭이 성화 영화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살아서 부활체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스토리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스토리랑 좀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그 스스로 입고 하늘나라로 못 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심판에 날 때 와서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게, 쏴줄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부활체를 못 입으니까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의 길을 닦으면서 하나님이 와서 통치권까지 주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체를 입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스토리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하얀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고 계셔. 막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여러분 계셔야 돼요. 흰옷 받으면 이제 식장에 들어갈 준비하시는 이런 느낌이라는 게 옳겠냐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살아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겪지 마라. 아예 살아서 부활체 입으면 왜 죽음을 겪지 않는 거냐면요. 보세요. 자, 칭의를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 받습니다. 혼이라는 그릇에 성령이 담겨 있죠. 그리고 육이라는 그릇에 또 혼이 담겨 있고 살아서 성령을 받습니다. 칭의. 그럼 영주권이 나와요. 성령의 뜻대로 삽니다. 자,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완벽히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도 이루어져 가요. 그러다가 영화는요. 자,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가 우리 몸 안에 사실은 이미 임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안 돌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관리할 때 쓰는 도구가 사실은 부활체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성령을 못 얻으면 이거는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못 밝히고 성령의 뜻대로 못 사는 자들은 이 부활체가 사실은 죽을 때 내 것이 아니에요. 부활체도 그냥 오히려 부활체
와, 이 육체가 날 떠남으로써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체가 없어서 천국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이거예요. 당대 살아서 부활체까지 얻어서 천국 가라. 부활체를 얻어버리면 이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은 어차피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따라서 죽음이라는 거는 혼과 육의 분리입니다. 육과 혼이 분리될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죽음을 뭐라 그래요? 혼비 백산.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이게 백이 부활체의 재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백은 땅에서 흩어지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의 분리가 죽음인데, 내 육신이 죽어도 부활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죽음을 체험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체를 얻은 자는. 그리고 본인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사도들이 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예수님이 따로 보여주신 게 있죠. 변화산 사건 때 흰옷 입은 자신의 광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원래 제자들한테. 그리고 제자들한테 당부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다시 그 살아오기 전까지는 요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비밀을 지켜라 그럽니다. 요게 벌써 나가버리면 자기가 앞으로 하려는 그 뭐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 사람 원래 부활했었대 라고 하면 퇴색되니까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라.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해라 이거겠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살아서 이미 부활체를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똑같은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부활체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부활체를 얻은 모세 엘리야랑 예수님이 셋이 똑같은 몸으로 만나서 빛나는 몸으로 얘기하는 장면을 제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그 몸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싸줬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수님이 싸주실 수 있다, 우리한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 칭의 성화의 삶을 살면 언젠가 와서 싸주실 것이다. 이게 유대교적인 믿음이라니까요. 원래 있던. 근데 사실은 유대교의 그 믿음에 예수님이 다른 소리를 하신 거예요. 살아서 바로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몇 번씩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게 나온 게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아예 대놓고 이래요. 도마복음 보시면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 부활체 영화를 얻지 못한 자는, 육체적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죽은 뒤에는 노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답이 없다고. 죽음의 신이 오기 전에 먼저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리 답을 못 내면 죽은 뒤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도마복음. 살벌하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얘기도 저는 하셨을 거라고 봐요. 살아서 답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죽은 뒤에는 답이 없다. 하지만 칭의 성화를 열심히 하다가 죽은 자들은 내가 나중에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든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마. 천국에 가게 도와주마라고 하신 거죠.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 유대인들의 것도 논리입니다. 윤회니 뭐니 하는 거 다 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어디서 대기 타고 있는 논리에서만 맞는 얘기고, 죽은 뒤에 계속 윤회해버리면 이 얘기도 지금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만약에 계속 그 영혼이 윤회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영화의 길을 스스로 밟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틀을 빼고 보면. 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서 영화를 얻으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좀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취진. 이 요한계시록은 죽으나 사나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단체로 흰옷 입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동 결혼식 같은 걸 꿈꾸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알아서 각자 흰옷 입고 천국 들어와라 이거예요.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중에 추수하러 내려올 때 천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부활 얻고 빨리빨리 천사가 돼서 올라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으셨을 거고 더 하셨다고 봐요. 지금 사도들의 입장과 예수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미리 보실래요? 각주 11번 보실래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자격을 얻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때 천사를 예로 듭니다. 부활체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부활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들도 막 그 시집장가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소에 인간 혈육을 가졌을 때 맺어놓은 결혼관계 이런 것들은 다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은 것에 대해서 천사들의 몸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사들의 몸과 같아진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부활체를 얻은 존재들이 천사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사 같은 존재들이 돼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도마복음을 제가 왜 인정하냐면요, 제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되는 말씀만 있거든요, 도마복음에. 살아서 이게, 팔아서 바로 천국 가는 요령을 엄청나게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살아서 천국 가기.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분은 죽음을 맛보지 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세요. 죽지 마라, 아예. 살아서 천국 가라. 근데 지금 이 스토리는 전형적인 유대교의 죽은 뒤에 무덤에서 기다리라는 스토리로 가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일종의 패자 부활장 같은 개념이지 예수님한테는 살아서 천국 가는 게 먼저고 혹시 열심히 노력했는데 천국을 못 가고 죽으면 내가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든 도와주리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 스토리는 깔끔합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한쪽은 저기 예수님도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뭐 양은 천국으로 뭐 염소는 지옥으로 딱 이렇게 두 팀을 나눠서 우리 환웅 때 똑같습니다. 곰은 천국으로 뭐 호랑이는 저쪽으로 해서 딱 곰은 신시에 들여보내주고 호랑이는 신시에서 안 배제하고 뭐 이런 스토리처럼 딱 끊어지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너무 압축된 스토리죠. 리얼함이 없죠. 현실성이 없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도와주시겠지만 본질은 살아서 자기가 답을 내서 들어가는 게 본질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 안 받으셨어요? 자, 칭이 성하면 성령을 입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성령의 몸만은 예수님이 와줘야만 생기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까지 해줘요.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간다.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많을 거다. 이거 생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하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육체가 낳는 건 육체요. 영이 낳는 건 영이다. 영이 낳는 것은 영적인 육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가 낳는 것은 그냥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죠. 그런데 영이 낳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에서 태어나는 몸은 예수님이 도와줘야 되죠? 성자가 쏴줘야 되죠? 이미 있어요. 그게 재밌는 게 성령 체험하신 분들 많이 체험하신 게 자기 안에 이미 있는 부활체들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체험하신 분들 제 강의 들으신다면 꼭 명심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몸 안에서 신비한 체험들, 성령의 체험들이 임할 때 몸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들은 여러분 몸 안에 이미 깔려져 있는 부활체에 대한 자각입니다. 각성입니다. 성령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 호흡이 바뀌면서 성령이 주도하는 호흡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폐호흡은 에고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한 게요. 생명의 궁극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의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부활체가 각성돼버려요. 그래서 그 부활체가 자리 잡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경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살아서 이미 천국의 통치권까지 얻어버린 존재가 돼요. 천국의 제사장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도들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뒤로는 당연히 이게 사실은 전승이 잘 안 되어왔다고 봐요. 도마복음이요. 1945년도에 다시 발견됐어요. 그때 저기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이런 이 기독교계 큰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학자가 주장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불발탄이었죠. 왜냐?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터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와 엄청나구나 할 텐데
너무 난해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해를 아무도 못한 거예요. 이거 불발탄이죠. 우리 마음에 폭발을 못한 거라고요. 영향력을 못 준 거예요. 그 도마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게 꼭 풀어서 지금 DVD로는 있지만 책으로 꼭 내드릴 겁니다. 책으로. 지금 올해는 이미 글렀고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꼭 책으로 내드리려는 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드리면 아마 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죽음의 폭탄이 아니라 생명의 폭탄으로서 여러분 내면에서 엄청난 영적인 폭발을 가져올 결국 그게 뭐냐? 칭의 성화 영화의 구체적인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살아서 이미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왕노릇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우리도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보좌가 나와요.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런 내용. 그런 존재가 돼서 이 지상에서 이 지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예수님의 파트너가 돼서 예수님이 회장이시고 뭐 사장이시라 하더라도 우리도 훌륭한 파트너로서 지상에서 그 일을 할 거다. 위대한 보살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이다. 제가 부활체에 이렇게 목숨 걸고 얘기하냐면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막연히 예수님이 오길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돼. 여기서 답을 얻으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천사가 돼서 지금 재림이 안 오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안 오더라도 난 천사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당당히 살면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되셔야지 재림의 날까지 무덤에서 기다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난 어차피 글렀고 죽을 테니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마음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다녀가신 보람이 없죠. 구약 때도 그 정도는 다 했어요. 구약 때도 무덤에서 기다리겠다는 선지자들 다 있었습니다. 신약의 가르침, 새로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진리, 복음의 이 진리를 선포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들 무덤에서 기다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예언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로 끝났다. 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던 시대가 있었죠. 그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예언자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내가 왔잖아요. 내가 와서 뭘 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이 선포된 이래로는 천국을 침략하는 자가 많다. 천국을 진짜 뚫고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 전에 예언자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천국을 못 가요. 무덤에서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 지키고 살면서 칭의 성화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요. 율법 지키고 살면서 무덤에서 대기 타는 게 전부였다면 내가 복음을 선포한 이래로는 천국을 침략하는 자가 많은데 결국엔 그들이 천국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다고요. 천국을 지금 뚫고 들어간다. 천국 문이 지금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언자의 시대랑 다른 게 뭐냐? 내가 이 성자의 시대와 예언자의 시대의 차이는 뭐냐? 성자의 시대는 천국 문을 열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들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준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은 그거예요. 천국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얘기 다 해주신 거. 지금 성경이 다 못 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얘기 중에 얼마나 성경에 담겨 있을까요? 다 담겨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석에서 나눈 얘기들이 지금 다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헌 하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문헌을 봐서 다른 복음들과 메시지가 일관되면 그것도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관된지 안 일관된지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세요. 나중에 내가 부처님한테, 왜냐면 전국을 돌면서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부처님한테 내가 이 얘기 들었어 하고 오는 제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무조건 내 말이라고 해서 믿지도 말고 또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들어봐서 일관되면 내가 평소에 하던 얘기랑 일관되게 자명하면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무리 나한테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부하라 이 얘기를 다 해놓고 가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마복음의 가르침이 이 사대복음의 가르침들과 서로 일관되냐 아니냐 이거를 바로 보셔야 되는데 도마복음은 뭐 영지주의 책이고요.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분. 영지주의는 육을 혐오하는 그 사상입니다. 육을 버리고 영만을 추구하는 소승사상이에요. 대승사상이 아예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뭐 그들은 그들만의 신화체계를 가지고 있고 도마복음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도마복음은 오로지 그냥 예수님의 말만 나와요. 예수님의 이적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적이 안 나와서 싫어해요. 이적 좋아하는 분들이 싫어해요. 그냥 가르침만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적 듣기를 좋아하지. 예수님이 하늘을 날았대. 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와. 예수님이 살아서 답을 못 얻으면 안 된대. 누가 그런 얘기 듣고 싶대요? 예수님의 신통한 얘기 보고 지금 그럴 바에는 저기 가서 스파이더맨 그 영화나 보세요. 이적 좋아하심. 지금 예전 사람들이 성경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 사람들이 성경 듣고 여러분 구약 읽을 때 뭐 대용으로 많이 읽으신지 아세요? 어벤져스 대용으로 많이 읽으신. 그 당시에 영화예요. SF 영화요. 판타지 영화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요. 그 시대의 어벤져스 영화예요. 거기서 꿈꾸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재미있게 드라마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여러분 어벤져스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진리성을 논합니까? 그냥 재밌게 보죠 그냥.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나 그런 신화들은 우리 삶에 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그게 느껴져서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 싹 걷어내시지 않으면 자명한 진리가 안 보입니다. 에고 좋아하는, 에고를 자극하는 내용들밖에 못 들어요. 제가 구약을 왜 함부로 보지 마시라고 하느냐? 그건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런 용으로도 쓰인 그런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돼 있는 경전, 자극적인 내용들까지, 에고가 좋아하는 드라마틱한 얘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편집하신 분들이 마음이 그런 걸 좋아하셨겠죠.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드라마가 필요해. 하느님 믿어서 성공한 성공담이 필요해. 이런 여러 에고들의 사정 때문에 만들어진 그 경전들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 쓰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적절하게 양념으로 넣으신 거죠. 근데 양념만 막 빨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는 사탕이 그 뭐죠? 사탕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약을 예수님이 주시려는데 약이 쓸까봐 꿀을 발라놨는데 꿀만 핥아먹고 딱 쓴 부분 나오면 버려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없어 하고. 그게 진짜인데. 양념인데, 다 나머지는. 지금 양념에만 집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경고입니다. 이 본질을 바로 못 알아들으시면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재밌는 영화를 많이 보세요. 왜냐? 영화는 후유증이 적어요. 영화 보고 나와서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아, 양자세계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그냥 재밌다 하고 나오는 거죠. 재밌다 하고 끝나야 될 부분이 있고, 깊이 뿌리까지 뽑아서 파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이런 얘기들, 천국 가고 지옥 간 얘기들 여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천국을 이룰 거냐 하는 본질을 보셔야죠. 천사들이 되세요, 천사. 신약에서 나오는 천사는 그냥 보살이라고 보시면 불교의 보살들이에요. 저기 극락에 있는 보살들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미타불을 호위하고 있는 보살들을 지금 기독교에서 뭐라고요? 천사들이요.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다 흰옷 입고 있습니다. 부활체를 상징해요. 자, 하나님의 허락으로 드디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미 입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과 신념에 기대서 한 방편밖에 안 돼요. 장차 혼인식이 열리는데 그날 부활체를 입게 된다. 재밌게 들으세요, 그냥. 아, 재밌네. 우리 다 같이 부활체 입으면 좋지 하는 거죠. 특히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겠지.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그 곧 모시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성도들이 칭의 성화의 삶을 투철히 살았을 때 얻는 것이 부활체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참가한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부활에 참가하는 소식이에요. 또 나에게 말하기를 아 그리고 저 10번 보실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분들 다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모든 선지자들이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있는데 오직 그대들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알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런 신념에 기대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말대로 자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구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새 예루살렘이 설 때쯤에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모여들어서 여기 다시 모여서 하느님의 인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구원받을 것이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것이다. 이게 구약에 나온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인류적인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러워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는 작아도 꿈은 창대해요. 지금 거기에 여러분들 부응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소시오적인 논리에. 아주 소시오적이죠. 팔레스타인은 다 죽여도 좋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일 때마다 환호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무섭죠. 이번에 그 모터 엔진이라는 영화 보면요. 인류를 막 다른 약자들을 공격 짓밟을 때 도시들이 자동차처럼 움직여요. 탱크처럼 다니면서 작은 도시는 강한 도시가 잡아먹습니다. 진짜로. 잡아먹고 배설까지 해버려요. 그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그때 이 국민, 그때 이 시민들의 특징, 국민인지 시민인지 그 특징들이 뭐냐면 그 엄청난 그 탱크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먹을 때 막 환호하고 응원합니다. 스포츠 게임 보듯이. 와. 그 제가 전형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공격할 때 막 음식까지 싸서 구경하면서 보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생각나. 그런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인류 전체에 만연해 있는 그 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병이 다 비슷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내가 약자건 강자건 그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영혼육이 온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공부니까 이 하나님을 닮는 공부가. 그래서 그 지금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동서남북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해가지고 유대인들만 잘 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틀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너희들 말처럼 선지자들이 다 영생 얻어서 천국에 살고 있고 있는데 너희들만 천국에 참가 안 할 거야? 밖에서 막 일을 갈고 있을 거야? 동서남북에서 다 와서 이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텐데 천사들이 와서 추수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살게 할 텐데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를 좀 더 뺀 거죠. 할 텐데 너희들 괜찮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안 살 거야? 라고 이럴 때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체계, 신념체계를 활용하신 거예요. 지금 활용하신 어떤 대표적인 얘기들입니다. 지금 인용문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참가하셔야죠. 천국에 참가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방편을 쓰신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앙의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또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요한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나 너의 형제들과 같이 12사도들이죠. 너의 형제,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같이 예수의 증언을 믿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나 또한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야. 왜 예수의 증언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역량으로밖에 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의 증언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실을 봐야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품고 계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아주 그 과감한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언의 영으로, 영의 권능으로 증언하시는 것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증언하시는 것이다.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예수님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권능으로 증언하시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우리랑 같은 인간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이런 사역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 또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증언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경배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 안에 지금 되게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천사 또한 사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신약에 오면 천사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막 미카엘 뭐니 막 그 인간과는 다른 날개 달린 존재, 이게 종이 다른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인간하고는 아니 다른 종족, 뭐 엘프족처럼 천사족이 따로 있다. 그건 구약식 사고관이에요. 구약식. 신약에 오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사도 하나님의 사자들의 무리. 뭐예요? 결국 다 천사예요, 천사. 이게 지금 다 천사 되는 법이라고요. 천사 되는 법. 하나님의 사자 되는 법. 하나님의 대리인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니까 하나님한테 경배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지금 사실상. 그대들도 하나님의 대리인.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천사가. 그런데 천사는 부활체 흰옷을 입고 있다고요. 영생을 얻은 양반이에요. 선지자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천사들이 지금 있는 거죠. 모든 천사가 다 그랬다 지금 이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천사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고 예수님 지금 12사도급으로 천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이제 고급 상급 보살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조차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더 높은 존재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12사도보다 더 높은 존재의 천사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좀 생각, 같은 상급이라고 해도 또 급수가 다양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엄청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본질은 뭐 간단합니다만 다양한 얘기를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해드리는 게 요한계시록을 너무 유대교적으로 보고 계시면요. 이게 구약이지 신약입니까? 구약하고 똑같은 사상을 갖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꼭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고 믿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이스라엘로 빨리 가자는 분들도 많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왜? 구약의 예언이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가야 된다. 또 다른 분들은 아주 자주적이에요. 내가 예수다 라고 주체적으로 주장하시고 여기 이 땅이 천국이다. 그 주체성은 좋으신데 예수가 맞으면 좋은데 아니면 황당한 얘기거든요. 극과 극들이에요 지금. 근데 딱 본질을 잡으세요. 구약은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휘말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인도에 태어나셨다면 일체가 공이다 하셨을 거예요. 일체가 공이요.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도인들은 그 원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죄는 본래 없는이라 하면 인도인들이 고급 법문 들었다고 좋아하시. 일체가 본래 공이니라. 일체가 본래 하나님이니라. 오, 브라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 좀 더 이제 대승적으로 나가시면 이제 중생을 널리 구하는 게 우리 길이고 지상에서 극락을 열어야 하느니라는 오 이게 복음의 소식이다. 이게 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심판의 날을 그 미르기 재림하는 거죠. 아미타불이 지상에 오실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그 날에는 정의가 이 땅에서 구현될 거다. 일종의 비슷한 얘기죠.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근데 꼭 그날 가야 누구는 극락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가 아니라 불교식으로는 원래 엄정하게 지옥이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천상도 가동되고 있거든요. 상 받을 사람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벌 받을 사람 지옥 보내고 있어요. 이미 죄를 털고 있어요. 업장을. 그런데도 죄를 많이 짓는 그게 지금 앞으로 아미탑을 미르기 오면 이 지상에서 극락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상 자체가 죄 안 짓는 사람들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겠죠. 수많은 윤회를 통해 성숙해가는 도량이 될 것이다.
무덤에서 기다려라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죠. 불교에서는. 이런 식의 그런 저거 완전히 소설 쓰네 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소설이고 이것도 소설이에요. 충돌시켜서 진실을 한번 조명해 보시라고. 두 개를 막 충돌시키다 보면 자명한 우주의 실상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반대 극단의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개를 충돌시켜 보시라고. 그럼 그 중간에 답이 있지 않겠어요? 재밌으시죠? 오늘 제가 드린 얘기만 가지고도 재밌는 영화들 몇 편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요? 불교적인 요한계시록 한번 누가 만들어봐도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막 아미타불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럼 그때 뭐 무덤에서 기다리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도에서 환영합니다. 육도에서 이제 곧 지구에서 극락이 펼쳐진다더라. 거기 태어나자. 육도에서 막 기다리고. 거기서 번호표 받아서 막 인간으로 탄생하려고 그럴 수는 있겠네. 그래서 막 인간에 와서 인간 세계에서 육바라밀 닦아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양반들은 육바라밀 닦아서 우성신까지 보신을 잘 만든 사람들은 지상에 천국에 참가하는 거고 지상에 극락이 열렸을 때 참가하는 거고. 이 지상이 불법이 다스리는 진리가 다스리는 세계로 변화하는 거고 여기서 이 땅이 불국토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스토리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방편 법문을 너무 우리가 그냥 고지 그대로 해석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명하게 그 중요한 거는 칭의 성화 영화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닦아서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침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히 정문 열고 들어갈 생각하세요. 제가 흥분했네. 자꾸 저기 어디 로비 해가지고 자꾸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시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